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이 기존 관측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전문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IC인사이츠는 올해 반도체 시장의 지난해 대비 성장률을 기존 19%에서 24%로 5%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. IC인사이츠는 DRAM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로직 반도체와 아날로그 반도체 제품군 전망이 예상보다 나아져 전체 반도체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